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것과 관련해서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지난해 12월 3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것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백두의 선군영장 김정일 동지의 위업을 계승해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그대로이신 또 한 분의 백두의 용장이시라고 칭송하고 우리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반제반미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실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02호 주최 101 2012년 1월 9일 고 부흥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40여 년간 설계 부문에서 일하면서 우리 당의 건축미학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만수대 예술극장, 인민대학습당, 향산호텔, 평양교회극장, 청년공원 야외극장, 빙상관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현대적 미감과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기념비적 장점물들로 훌륭히 설계함으로써 평양시를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의 도시로 꾸리는 데 크게 공헌한 평양도시설계연구소 기사장 고부흥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난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모두 다 올해 공동사설 과업관철회로 함남의 불길 따라 대혁신 대비약을 세차게 일으킬 데 대한 새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15만산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새 첫 아침 박토철을 위한 20만산 대발파를 한 데 이어서 열흘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또 이처럼 대발파를 하게 된 것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려에 굳게 뭉쳐서 올해를 강성 부흥이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회로 빛내려는 우리 강산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가 이런 기적을 낳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경례하는 장군님의 유언을 언제나 명심하고 박토 철을 위한 대발파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켜 더 많은 샛돌 생산으로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더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15만산 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곳 연합기업소에서는 더 많은 철광석을 생산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자옥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함흥편집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새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더 많은 편집물을 생산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별 작업반 보상 사회주의 경정을 조직해서 공장적인 생산계획을 매일 120% 이상 넘쳐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직장과 양말 직장의 생산 수준을 보면 매일 150% 이상인데 이것은 우리 공장의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을 돌파한 것으로 됩니다. 우리 직장인 모든 종업원들은 지난 12월 9일 우리 직장에 찾아오시어 본회의 재직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면서 질 좋은 편집물을 돈의 인민들에게 공급하라고 하신 어버이 장군님의 이유를 심장에 새기고 모든 설비마다 만발을 걸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대공들이 기술기존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켜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는 것과 함께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려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도
생산량도 훨씬 높이고 있습니다. 새 공동사슬의 전수적 과업을 받들고 낙랑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올해 농사에 쓸 고름 실어내기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구역안의 일꾼들이 한 개 단위씩 맡겨내려가 지난해 테스장들에서 생산한 고름들을 제때 포전들에 실어내도록 하는 한편 도시고름도 확보하도록 해서 모든 농장들에서 종부당 20톤 이상의 고름을 충분히 장만해 놓았습니다. 올해 종부당 알곡 수확권을 결정적으로 이자면 땅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장에서는 모든 농가밭에 20톤의 고름 내내지요 필지별 토양 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보충 고름을 더 내게 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에서 열두 바닥을 파서 논해내기 한 작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성남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올해의 정보당 알곡 수확권을 결정적으로 높일 드높은 요리를 안고 당면한 용농 준비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당주황위원회, 당주황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름 확보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올해의 농사를 잘 지어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현실로 꽃피울 일념을 안고 이들은 고름 생산을 다그치는 한편 용량을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 수백 톤의 개바닥 흙을 파내서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재령군 내림리에서 새집들이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들은 모두 한동 두 세대로서 이번에 100세대가 한나란시에 입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설된 새집들은 우리 농장들이 쓰고 살기 편리하게 살림방과 부엌, 전실, 세면장으로 되어 있고 야외에는 여러 칸의 창고들과 집짐승 우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을 맞아보니까 우리 수령님 생각이 더 나고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정말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서는 단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을 우리 인민에게 다 안겨주시었으니 우린 정말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 우리 여부의 장군님께서 여기 재령 나무리벌 농장원들이 새벽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저희들은 한평생 인민생활 향산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써오신 우리 여부의 장군님 이유를 신장에 새기고 농사그릇의 본분을 다하여 쌀로서 우리 당을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랑스 단체들이 당보, 군보, 청년보 새해 공동사설을 지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협회는 2일 성명에서 우리는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모신 조선인민이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수행하며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조국 통일 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으며 프랑스 조선친선협회는 성명에서 새해 공동사설의 지지를 표시하고 남조선에서의 미군 철수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광범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단체들이 민족의 대국상 앞에 지운 리명박 역적 패당의 만고 대제를 끝까지 결산할 것을 선언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민족의 대국상 앞에 지운 리명박 역적 패당의 만고 대죄를 끝까지 결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세계의 모든 주체 사상 선군 사상 신봉자들이 세계 반동들과 남조선 괴뢰들의 악랄한 책동으로부터 조선을 견결히 수호할 것을 호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대부분 지방에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었으며 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바람이 거의나 불지 않았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구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6도로서 평년보다 5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월 12일 목요일, 음력으로 섣달 열아홀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고기압과 조선소의 중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륵,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삼지연 지방으로서 영하 2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서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